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오피스입니다. 2022년 8월 13일 신규 스킨이 출시했는데요. 바로 버니 아카데미입니다. 2022년 추석 스킨으로 귀여운 토끼 의상과 함께 다양한 스킨이 출시했는데 버니 아카데미 함께 보시죠. 버니 아카데미 구성품입니다. 많은 스킨이 출시한 것을 볼 수 있죠. 다양한 세트 상품과 함께 개별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버니 아카데미 메가번들은 이모트를 제외한 모든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고 보너스 상품으로 낙하산, 프라이팬, 스프레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5,950지코인입니다. 엄청 비싸죠? 버니 아카데미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배낭이 핑크색으로 나와서 정말 이쁜 것 같아요. 핑크 코디 하시는 분에게는 낙하산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낙하산도 핑크하게 나왔습니다. 이쁜 핑크색으로 나와서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버니 아카데미 프라이팬입니다. 토끼로 디자인되어 정말 귀여운데요. 안쪽에는 체크무늬로 됐는데 그냥 단색으로 나왔으면 더 이뻤을 것 같습니다. 낙하산과 프라이팬은 메가번들에서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메가번들 구매해야겠는데요? 레빗런 스프레이입니다. 귀여운 토끼로 나왔으면 이뻤을 것 같은데 스킨 디자인과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버니 아카데미 마스코트 세트입니다. 스웨터와 멜빵바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너스 상품으로 토끼 인형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쁜 게 뭐냐면 외형 재탕이 아니에요. 멜빵바지는 처음 보죠? 스웨터를 벗어보면 멜빵바지는 그대로죠? 와, 이 디자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상의 안 입고 그냥 멜빵바지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멜빵바지의 포인트 디자인도 이쁘게 나온 것 같고요. 토끼 인형도 있죠? 정말 귀엽습니다. 멜빵바지는 겉옷으로 분류되어 다른 겉옷 의상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조끼를 착용해도 조끼는 안 보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스웨터도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목걸이도 있고 약간 찢어진 느낌? 외형 재탕이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악한 토끼가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버니 아카데미 해저드 세트입니다. 마스크, 상의, 바지, 신발이 포함되어 있고 보너스 상품으로 빨간 장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스크에는 눈이 살짝 보이고요. 무엇보다 고개를 움직일 때 토끼 귀가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괜찮은데요? 상의에는 조끼가 포함되어 있는데 조끼 스킨이 아닙니다. 의상 디자인이고요. 귀여운 인형이 부착되어 있는데 조끼를 착용하면 어떨까요? 조끼를 착용해도 조끼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의상에 있는 조끼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괜찮네요. 버니 아카데미 세일러 세트입니다. 토끼 모자와 상의, 바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너스 상품으로 안대, 장갑, 신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귀여운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죠? 토끼 모자도 귀여운데 안대가 핏살기인데요? 다른 의상 코디할 때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스킨이 정말 이쁘게 나오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교복처럼 나왔고요. 바지 디자인도 이쁜데요. 유틸리티 벨트가 보이죠? 하지만 유틸리티 벨트 스킨은 아니고요. 바지에 포함된 디자인입니다. 유틸리티 벨트 스킨이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유틸리티 벨트 스킨으로 나와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장갑과 신발도 괜찮네요. 올해 추석 스킨은 정말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버니 아카데미 1레벨 헬멧입니다. 흰색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버니 아카데미 로고가 박혀있죠. 심플해서 이쁘긴 한데 머리가 꽉 껴 보이는데요? 헬멧이 작은가? 버니 아카데미 2레벨 헬멧입니다. 귀여운 토끼귀가 달려있는데 토끼귀가 움직입니다. 왕관도 달려있고 토끼 눈이 토끼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초롱초롱하냐? 그래도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버니 아카데미 3레벨 헬멧입니다. 이건 사이보그 토끼인가? 삼뚝이라서 강한 느낌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 버니 아카데미의 전체적인 스타일은 귀여움이잖아요. 그래서 삼뚝도 귀엽게 나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버니 아카데미 1레벨 배낭입니다. 핑크 디자인 정말 이쁘게 나왔고요. 저는 무조건 구매할 겁니다. 이번에 디자인이 정말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놓치시면 후회할 것 같은데요. 버니 아카데미 2레벨 배낭입니다. 찌청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핑크색은 아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의상과 코디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버니 아카데미 3레벨 배낭입니다. 배낭 외형은 재탕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버니 아카데미 의상과 배낭이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의상은 핑크핑크한데 배낭은 칙칙한데요? 버니 아카데미 에이스 32입니다. 디자인은 정말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꾸며지지 않고 심플하지도 않은 느낌? 다만 아쉬운 점은 버니 아카데미라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핑크 디자인으로 나오던가 토끼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버니 아카데미?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인게임 착용샷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에서 보니까 더 이쁘죠? 괜찮네요. 버니 아카데미 스크스입니다. 실버 스킨처럼 이쁘긴 한데 버니 아카데미 느낌은 없죠? 여기에 토끼 마스크 하나 있다고 버니 아카데미라고 하는 건가? 디자인은 이쁜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e스포츠 로고 하나 박아주면 e스포츠 스킨인데요? 인게임 착용샷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e스포츠 스킨 같다. 그렇죠? 다음으로 신규 이모트 함께 보시죠.
버니 아카데미 스킨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판매될 예정입니다. 정말 이쁘게 나왔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구매해보시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